Steely.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동사의 조력자 넘버 파이브. 오늘 그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계속 조동사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면서 달려왔는데 오늘은 조동사에 대해서 배우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조동사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그림 몇 가지를 좀 보고 갈게요. What is she doing? She's brushing her teeth, right? And next, he's studying, is doing homework. 자, 숙제하고 공부하고 있죠. 자, 여기에 있는 그림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친구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식사를 하고 있네요. 점심, 점심일까요? He's running, right? Exercising. 운동을 하고 있고요. 자, 뭐 하고 있죠? Shower 하고 있고,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고 있네요. Sleeping. 자, 잠 자고 있어요. 책 읽다가 잠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옷을 입고 있죠. 이 그림의 공통점 우리 친구들 발견하셨나요? 맞아요. 이 그림의 공통점은 우리가 매일 같이 하는 것들이고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따어런 must vs have to입니다. Must와 have to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둘은 뜻은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뭐, 뭐, 해야만 한다. 우리 조금 전에 본 그림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꼭 해야만 하는 그림들이었죠. 그래서 must와 have to도 뭐, 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한번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ust와 have to 이렇게 있네요. 둘다 뜻은 뭐라고요? 의무예요. 뭐, 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은 must가 조금 더 강한 의무라는 거예요. 자, must도 해야 한다, have도 해야 한다인데 must는 아주 강한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반드시 뭐뭐 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must에 들어간 문장에 must 대신 have를 써도 되나요? 써도 돼요. have to 대신에 must를 넣어도 되나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할 때 뉘앙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 must가 들어간 것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진다 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must는 3인칭 단수 현재라고 해서 그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과거라고 해도 그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have는 t o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의 경우, has to로 바뀌고요. 과거형일 경우에는 had to로 바뀌어요. must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have to는 has to로 바뀌었다가, had to로 바뀌었다가, 인칭이나 시제에 따라서 바뀐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must가 조금 더 강한 뜻이 있다. 라고 이렇게 그 느낌을 이야기해 주, 어, 아,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We must follow the rules 하면 우리는 그 규칙을 꼭 반드시 따라야만 해라고 아주 강하게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뜻이고요. You must brush your teeth 하면 너는 양치를 해야만 해라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have to 한번 보겠습니다. I have to do the dishes 하면 나는 do the dishes는 설거지하다죠. 설거지를 해야만 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have to와 must와 have to의 그 차이점은 이렇게 have to는 변한다 라는 것이었죠. 자, Lisa 주어가 뭐예요? 3인칭 단수예요. 그리고 현재 시제예요. 그럴 경우 has to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Lisa has to do her homework 하면 Lisa는 그녀의 숙제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과거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n had to eat breakfast 하면 Ben은 아침 식사를 해야만 했다라는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to는 이렇게 변한다는 거, must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자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must 뭐뭐 해야 한다라는 동통적인 그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must는 다른 뜻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강한 추측입니다. 뭐뭐임에 틀림없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뭐 지난 시간에 would도 배웠었고, 그리고 may도 추측을 한다, might도 추측을 한다라고 했었죠. must도 추측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한 추측이에요. 해석은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자, 예문 한번 볼게요. He must be 13 years old 하면 그녀는, 아, 그는 13살임이 틀림없어. 걔는 13살임이 너무 확실해. 이런 뜻이죠. You must be sick 하면 너는 지금 아픈 것이 틀림없어. 라고 아주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자, remember. 자, 기억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선생님이 다시 짚어 주도록 할게요. 의무를 뜻하는 must는 have to와 바꾸었을 수 있지만 추측을 뜻하는 must는 바꾸었을 수 없다라고 적어놓았는데 자 must는 두 가지 뜻이 있었죠 뭐뭐 해야 한다 추측 have to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뭐 해야 한다밖에 없었기 때문에 추측일 때는 have to와 바꾸었을 수 없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second 두 번째는 have to는 과거형이 있고 must는 과거형이 없다. 선생님이 계속, 조금 전부터 강조했던 내용이죠. 자, 세 번째. must, have to, 혹은 뭐 has to, have to. 요런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된다? 동사원형. 이거는 선생님이 조동사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 우리 친구들 절대로 반각하면 안 돼요. 자, must를 부정하는 방법, have를 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ust는 어떻게 부정을 하냐면, must 뒤에 not을 붙이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줄일 때는 mustn 이렇게 됩니다. n, apostrophe t 같은 규칙을 적용을 받게 되죠. 그래서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강한 어떤 의무였다면, 부정이 됐을 때는 강한 금지가 돼요. 그래서 절대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must는 굉장히 강한 아이구나 뭐든지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have to 같은 경우에는 부정을 하게 되면 don't have to, 혹은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doesn't have to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일반 동사 규칙 따르는 거와 같이 생각해주시면 돼요. 뜻은 불필요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 친구들 차이점 보셨나요? must의 금지는, 부정은 강한 금지, 뭐, 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라면 don't have to는 금지라기보다는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돼 라는 불필요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그 강도가 약하죠.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you must not steal 하면 너는 절대로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돼. 금지죠. He must not touch the medicine 하면 그는 절대로 그 약을 만지면 안 돼. 아마도 그 약품이 조금 위험한 약품인가 봐요. 그래서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뜻이고요. 자, I have to do the dishes.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문장입니다. 무슨 뜻이죠? 저, 나는 설거지를 해야만 해. 이것을 부정하면 I don't have to do the dishes. 나는 설거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불필요를 라타내는 문장이 됩니다. 자, 3인칭 단수일 경우 역시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문장이에요. Lisa has to do her homework. 숫자를 리사는 해야만 해. 라는 문장이었죠. 자, 3인칭 단수니까 doesn't로 부정이 되고요. 얘가 부정을 해 주었으니 얘는 원형으로 돌아와서 have to가 돼야 된다 우리 일반 동사 부정 배울 때 같은 규칙을 적용했어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리사 doesn't have to do her homework. 이렇게 부정이 되는 거죠. 뜻은, 리사는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불필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과거 한번 살펴볼게요. Ben had to eat breakfast. Ben은 아침밥을 먹어야만 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부정을 하면, 과거형이니까, didn't have to. 이렇게 돼서, 아침밥을 먹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다 라는 불필요의 의미를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must는, 어, 의무의 뜻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있었죠. 강한 추측의 의미도 있었어요. 뭐뭐 이미 틀림이 없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럴 경우 부정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럴 때는 must n 이 아니라 can n 이 됩니다. 즉, 해석은 뭐뭐 일리가 없다 라고 해석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he cannot be 13 years old 하면 그는 13살 일리가 없어. 너무 어려 보이거나 너무 나이가 들어 보였나봐요. 그 아이는 13살 일리가 없어. You cannot be sick 하면 너는 지금 아플 리가 없어. 라고 강한 추측을, 뭐, 일리가 없다. 라고 할 때는 cannot을 사용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정말 이거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문입니다. 우리 의문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ust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 must가 주어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예를 들면, we must follow the rules. 우리는 그 규칙을 지켜야만 해. 자, must가 앞으로 나왔어요. must we follow the rules 하면 우리가 그 규칙을 지켜야만 하나요? 라는 의문문이고요. 자, 양치를 해야만 해. 자, must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must I brush my teeth? 하면 제가 양치를 해야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have to로 의문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둘다 해석은 같고요. I have to do the dishes. 자, 또 나왔네요. 설거지를 해야만 해. 자, 일반 동사처럼 취급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do n o does가 앞으로 나오면 의문문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니까 두가 나왔습니다. Do I have to do the dishes?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제가 설거지를 해야만 하나요? 라는 의문문이 됩니다. 자, 리사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부터 계속 봤던 같은 지문이에요. 자, 3인칭 단수 현재니까 뭐가 앞으로 나와야 되죠? does가 앞으로 나와서 Does Lisa have to do her homework?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뭐가 앞으로 나올까요? 맞아요. Did가 앞으로 나와서 Did Ben have to eat breakfast? 하면은 과거에그 Ben이 어, 아침을 먹어야만 했었니?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추측 조동사 power. 자 우리 지금까지 정말 많은 조동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런데 어, 가장 그 중에 많았던 기능 중에 하나가 추측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추측을, 성격을 가진 조동사들을 탁 모아서 그 파워가 어떻게 다른지를 전격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긍정의 조동사입니다. 자, she will be at the library 하면은 그녀는 도서관에 있을 거야 라는 뜻이고요. 자, will은 꼭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100% 거의 확실한 추측의 그 조동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배웠던 조동사예요. 오늘 must는 아주 강력한 추측을 나타낸다.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she must be at the library 하면 그녀는 도서관에 있는 것이 틀림없어 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아주 확률이 높아요. 한90% 정도 확률. 자, 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조동사예요. 주우드도 추측의 기능이 있었고 한8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she would be at the library 하면은 must be나 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녀는 도서관에 있을 거야라는 좀 강력한 거의 확실히 있을 거야라는 뜻이 되겠죠 80%니까 자그 다음에 should be입니다. 자 그녀는 she should be at the library 하면은 그녀는 도서관에 있어야 해 라는 뜻이에요. 그 즉, 있을 거야 라는 추측, 아주 강력한 추측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May 에요. 우리 친구들 May 배웠던 거 기억나죠? She may be at the library 하면은 그녀는 도서관에 있을 거야 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측인데, 선생님이 May는 한 반반의 확률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50% 정도. 자, 그 다음에 메이보다 약한 아이, 누구 있었죠? might가 있었어요. could be도 마찬가지예요. She might be at the library. 혹은 she could be at the library 하면은 그녀는 도서관에 있을 거야 라는 뜻인데 한15% 있을까? 아, 아마 있을 거야 라는 조금 확실하지 않은 그런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지도 몰라 라는 어떤 이것도 추측인데 굉장히 약한 확률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는 긍정의 조동사였고요. 우리 친구들 그다음 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부정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will be의 미래 어, 부정은 어떻게 되죠 will not이었고 이것을 줄였으면 won't, won't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she won't be at the library하면은 그녀는 도서관에 없을 거야라는 뜻이요. 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의 백퍼센트 확률을 나타내고요. 그다음 자, 여기에 원래 자리가 must be 였어요. 그쵸? 90%의 확률을 나타내는 must be. 그런데 우리 친구들 추측을, 추측을 나타내는 must 는 부정이 must not 이 아니라고 했었죠. 뭐였죠? 맞아요. cannot 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can't be 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she can't be at the library 하면은 그녀는 도서관에 있을 리가 없어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큰 비해도 마찬가지로 she can't be at the library 하면은 그녀는 도서관에 있을 리가 없어라고 비슷하게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must의 부정이기 때문에 90% 정도의 확률로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would, would도 80%였죠. 부정도 마찬가지예요. She wouldn't be at the library. 그녀는 도서관에 있지 않을 거야. 라는 부정이고요.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should. She shouldn't be at the library. 도서관에 있을 리가 없어. 있지 않을 거야. 한 70%의 확률. 그 다음에 may의 부정은 may not이라고 했었죠. 이걸 줄여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She may not be at the library 하면은 그녀는 도서관에 있지 않을지도 몰라. 즉한 50대 50인데 잘 모르겠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may보다 약한 아이 누구 있었죠? might 있었죠. 그래서 she might not be at the library 하면 그녀는 도서관에 있지 않을지도 몰라. 해석은 다 비슷하지만 굉장히 약한 학년. 정말 잘 모르겠어. 근데 있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뉘앙스가 됩니다. 15% 되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조동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조동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거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